초밥도 초밥이지만 제주도 하면은 역시 돼지고기죠. 저도 모르게요 봉분을 잃고 돼지갈비 삼매경에 빠졌는데요. 아, 저 동욱 씨 오늘 초밥 드시는 날이잖아요. 아, 제가 깜빡할 뻔했네요. 사장님, 그럼 요 돼지갈비랑 먹으면 맛있는 그 초밥 있잖아요. 그걸로 좀 부탁해요. 100% 제주산 한우 초밥입니다. 무궁무진한 제주의 초밥, 이제 물고기를 넘어서요 소고기 초밥이 나타났습니다. 싱싱한 제주산 한우만을 사용해서 야, 이 윤기 반질하는 거 보이세요? 소고기는 일반 생선보다는 좀 질감이 강하기 때문에 곱게 채를 썰어서 드시는 게 더 부드럽고 편안하게 드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먹는 식감을 고려해 잘게 썰어주시고요. 맛을 더해줄 양념과 함께 살짝 버무려주세요.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소금 간 하시고요. 이제 집에서는 참기름깨 같은 거 쓰시는데 저희만의 또 따로 특제 소스를 만들어가지고 더 맛있게 드시게 하기 위해서 그 양념을 쓰고 있습니다. 이것이 바로 육회 맛을 더해줄 비밀의 가루라는데 참기름에 비밀의 가루는 살짝 그리고 깨까지 솔솔 뿌려서 버무리면 초밥 위에 올라갈 육회 완성! 밥 위에 양념 제대로 된 육회를 올려주면 둘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모른다는 육회 초밥 완성입니다! 먹으려고 보니까 초밥인데 이 찍어 먹을 간장이 없어요? 아, 예, 예. 간장이요? 생선하고 초밥은 틀립니다. 저희는 육회라, 제주산 한우 육회라 그냥 자체에 다 양념이 다 되어 있고요. 요 앞에 보시면은 고추냉이가 있고요. 초생강이 있어요. 네. 그럼 이왕이면 한 번 더 초생강도 한번 넣어서 한번 드셔보시겠어요? 요거요? 네, 초생강하고 와사비하고 한번 시켜요. 보이시죠? 하나 더 얹었습니다. 이번에 4단 콤보 제 입에 들어갑니다. 그러니까 한우를 구워 먹어보는 봤는데 초밥으로 먹으니까 진짜 확실히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네. 요만 모르시는 분도 많잖아요. 네. 네. 육회가 정말 제 스타일이긴 한데 제 스타일대로 랩이 하나 떠오르는데 랩 한번 해도 될까요, 사장님? 비트 좀 주시겠어요? 비트 이거 좀 주시겠어요? 아, 예, 예, 예. 예. 비트 좀 주세요. 네. 어, 요, 요. 나는 우리나라 전통 암소 오늘 하늘나라 가소 요 먹어보니 맛있어 맛있게 먹으면 니 체중 감소 요 맛있으니 혼자 먹겠소 아우 담백하면서도 고소한 육회와 알싸한 고추냉이와 초생강이 어우러지면서 환상적인 맛을 자랑하는데요 야, 이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딱 좋은 육회 초밥이었습니다